저희 외삼촌께서 3년 전쯤 저녁에 회식이 끝나고 집에 오셨는데 갑자기 말투가 좀 어눌해지고 안면이 마비되는 기분이 있으셔서 급하게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급하게 병원을 가서 후유증이 크진 않은데 왼쪽 눈 주변의 근육이 아직 조금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한쪽 눈 주위 근육만 잘안 움직여서 평소에 보면 표정이 조금 불안해 보이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던데, 침치료를 받으면 좀 빨리 호전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물론 심시료도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뇌졸중으로 안면 마비가 왔고 그 네.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 눈 주변이 아직도 좀 마비가 완전히 풀어지지 불편하시다고. 네. 않았다면은 이건 턱관절 옆을 지나는 3차 신경에 마비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턱 주변에 있는 5번 뇌 신경이 3차 신경의 압박을 받게 되면은 1차 가지가 눈과 이마 쪽으로 2차 가지가 이코 쪽으로, 3차 가지가 턱, 아래 턱 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네. 어떤 가지의 신경의 압박이냐에 따라서 그쪽에 불편이 생기고 마비가 오죠. 네. 그럼 이분의 경우는 이미 턱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목뼈 1, 2, 3번이 있는데, 2번, 3번 목뼈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건 또그 옆에 있는 신경근이 압박을 받으면서 그게 눈, 귀, 코로 가는 쪽에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 이분의 경우 일단 목뼈가 정상위치로 가는 것이 네. 가장 관건이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서 할수 있는 가장 가벼운 턱 스트레칭 운동법과 목 스트레칭 운동법이 있습니다. 네. 턱 스트레칭은 고개를 한 10도 정도에서 20도 뒤로 제끼고 네. 입을 최대한 맥시멈 벌리는 겁니다. 네. 최대한 벌려서 5초 동안 1초에 1mm씩 턱이 더 벌어진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힘을 줘서 끝까지 5초 동안 벌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고개를 반드시 원위치 시키면서 꽉 물면서 침을 삼키는 동작을 취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양쪽 턱을 붙잡고 있는 연조직이 이제 이완돼서 늘어나면서 턱 주변에 조금 더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고 네. 신경의 압박이 감소되겠죠. 그것을 한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고, 그 다음에 목 스트레칭에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목 스트레칭의 첫째는 고개를 좌로 무릎 크게 세 번씩 네, 돌리는 회전을 하는 겁니다. 거네요. 회전하는 네. 거죠. 그러면 목뼈 7마디가 붙잡고 있는 근육이 턱 스트레칭 때문에 이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이 좀더 자유롭게 움직여지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좌우 측굴 운동, 세 네. 번째가 전후굴 운동, 최대한 뒤로, 최대한 앞으로 굴신하는 거죠. 네 번째가 고개를 최대한 좌로, 최대한 도리도리 우로, 하는 거네요. 아니, 네. 수평 회전 운동입니다. 네. 최대한 오른쪽으로 싹 돌리고, 왼쪽으로 최대한 돌려서, 이 목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네. 그러면 목뼈 1, 2, 3번이 좀더 정확한 위치로 정렬이 되면서, 그 신경근의 압박이 감소되면은, 눈, 귀, 코 쪽으로 가는, 또는 턱이나, 특히 이분이 눈이라니까, 그걸로 가는 신경이 압박이 감소되면서 증상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